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요즘에 서울에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해방촌. 이 해방촌이라는 곳은 해방과 더불어 형성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이 해방촌은 피난민들의 터전에서 청춘의 거리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해방촌 맨 위에 부분은 남산과 바로 연결되는 길로 접근은 좀 힘들지만 골목골목마다의 운치 있는 분위기와 오래 거주한 노인부터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흥미로운 지역이죠. 자, 오늘 보여드린 해방촌.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인근 이태원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뜨는 동네가 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해방촌에도 유동인구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촌 골목은 강남, 홍대, 이태원 등을 떠난 젊은 예술가와 작업가의 새로운 활동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개성 넘치는 공방과 카페, 독립서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신흥로 주변으로는 세련된 분위기의 루프탑,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해 언제나 관광객과 젊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자, 오늘 보여드릴 이 해방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시거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말이죠. 예전에 판자촌이 밑집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죠. 하지만 지금은 싹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해방촌 오거리 모습입니다. 제가 오거리에 서서 전체의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신호등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있게 교통정리가 잘 되고 있는 해방촌 오거리입니다. 해방촌에는 언덕이 상당히 높은데 불구하고 골목골목이 예전에 해방촌 60년대 70년대 해방 이후에 빈민촌 판자촌 쪽방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골목골목이 굉장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연예인들이 몰리는 현상과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루프탑들의 형성으로 해서 밤이면 젊은이들이 아주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몰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피난민들의 터전에서 청춘거리로 탈바꿈되어 있는 해방촌 언덕에서 보이는 서울시 모습입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데가 용산 삼각지가 되겠죠. 자, 이 밤이면 봄, 여름, 가을 밤이면 서울 야경을 벗삼아서 저 루프탑에 앉아서 주변에 조명을 벗삼고 맥주 한 잔, 칵테일 등을 한잔하기 좋은 곳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해방촌에 있었던 집들을 사들여서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탈바꿈해서 상권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정부의 일원으로서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비용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2015년서부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거리와 이 골목골목마다 휴지, 쓰레기 없습니다. 그리고 용산시에서 일원으로 해서 꽃들을 단정하게 배치해 놓고 있어서 더욱더 안정된 모습. 자, 골목 사이를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좁죠? 이런 골목들이 즐비합니다. 자, 해방촌에서 제일 유명한 곳 중 하나인 108계단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108계단 밑에 쪽인데요. 저 앞에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는 한 2년 정도 되고요. 이 108계단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위해서 지어졌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방촌의 상징이 되어 있죠. 이 108계단을 관광객들과 겨울의 거주민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중간에 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여기 해방촌이잖아요. 해방촌. 옛날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잖아. 외국 사람들 계단을 힘들어하는구나. 자, 오늘의 영상은 준비해 주신 분이 따로 계셔서 제가 비디오 바이 킴이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해 주신 분은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조용합니다. 108계단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1, 2, 3, 4 중에서 4번을 누르게 되면 꼭대기 끝까지 올라갑니다. 4번이라는 의미가 보통 서울시내 빌딩의 4층 높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 108계단의 엘리베이터. 세상 좋아졌죠? 자, 다 도착했습니다. 한 1분 남짓 걸린 것 같습니다. 108계단을 다 올라온 다음에 밑에 쪽을 내려다보는 영상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비디오, 해방촌 비디오는 뉴욕 키다리쌤의 한국 구독자분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영상을 담아주신 내용입니다. 자, 다 올라왔다고 108계단을 올라왔다고 조언은 했지만 그 중간에 또 올라가야 되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방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치얼업. 좋은 날입니다. 이 계단마다 내용을 한 번씩 읽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적어준 센스 아주 좋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올라가다 보면 함께하는 우리. 아, 좋습니다. 자, 일단 계단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올라온 건 아닙니다. 3분의 2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골목이 굉장히 좁은데도 주차가 단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차들을 어떻게 빼야 되나. 뭐 제 차가 아니니까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걱정은 좀 되네요. 해방촌 중턱 3분의 2 지점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의 전경입니다. 깔끔하죠. 재개발식으로 모든 집들이 새로이 변모가 되고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휴지 한 장 없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 하나 보이죠.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박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언덕에도 주차를, 저렇게 좁은 골목에도 주차를, 주차난이 문제인 한국의 서울. 하지만 무리 없이 주차하신 모습입니다. 자, 모든 이정표에는, 해방촌의 이정표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각국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 한 대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으신 분들, 주인분들,
best driver이십니다. 정말 좁은 골목길이죠.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태풍 시절에는 배수가 잘 되겠죠. 네, 저렇게 좁은 골목에 자, 보셨던 것처럼 각국의 언어로 되어 있고요. 자, 좁은 골목을 또 올라가려다가 뒤에 골목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봤습니다. 좁죠.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저는 없었느냐고요? 옆에 있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찍으셨기 때문에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따라만 갔습니다. 하지만 헉헉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또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뭐 나름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가 복잡하다고 해도 이렇게 골목이 좁은 곳은 드물거든요. 그쵸? 신도시들은 거리부터 도로를 내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와이드하지만 예전에 서울 도심의 지역들은 골목이 좁죠. 하지만 해방촌은 특히 좁습니다. 왜냐고요? 예전에 해방촌이니까요. 자, 다 올라왔나 싶었는데 또 올라가야 됩니다. 힘듭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 보면 최근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게임의 소프트웨어를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총 쏘는 게임들. 자, 정말 깨끗하죠, 거리는. 왼쪽에 보시면 정화조 시설들, 그 다음에 에어컨 환풍기, 슈레기죠. 슈레기들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차들도 나름 좁은 골목이지만 소형차는 아니지만 잘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바닥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유럽풍 미국의 전원도시의 도로포장. 아, 시간을 멈추게 하는 쌀집이 보입니다. 아, 1970년대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판의 글씨도 쌀집. 빨간 색깔 특이하죠. 또 저렇게 꽃들로 도심을 장식하고 있는 해방촌, 최근에 아주 깔끔하고 멋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집은 일반 식당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엄마의 비밀원 해서 이 집이 용산시에서 또 나름대로 현 위치가 궁금하시죠? 해서 전봇 때마다 전체적인 해방촌의 맵을 보여준 센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집은 오래전 그 모습의 그 건물, 윈도우의 샷시만 바꾼 그 집,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천막으로 덮어놓은 그 집. 인터뷰 배우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금 이뻐졌어. 동네가 더 좋아진 거죠. 어. 살아나잖아. 동네가 배우들이 나오니까. 응. 사람들 많이 다니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냥 촌각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살려놓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볼품이 있어. 거기가 노인이니까. 할머니 말씀 센스 있으시죠? 얼마나 사셨어요 해방촌에서? 여기서 늙은 거죠. 한 평생 사셨어요? 응. 두 어르신 모두. 그러면. 아. 발전을 많이 한 모습 보니까 즐거우시죠? 용산하고 바로 곁에 있어가지고 남산이 있어서 이태원 용산 그 우리들이 운동하게끔 해놨잖아. 아, 저기를 다 여기 가이다. 예. 요새는 우리 용산학교 앞에서. 이야,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자,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계단만 오르면 바로 보이는 곳은 남산 타워를 가기 위한 남산의 거리입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남산의 거리를 느낄 수 있는 정상, 해방촌 끝에서 바라보는 서울시,
용산 삼각지 한강이 한강대교에 연결되는 그곳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을 담아주신 제 구독자,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만난 것도 사주시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단히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날씨가 맑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끝에까지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자, 내려가는 아주 좁은 골목길들, 밤이면 전부 다 카페, 레스토랑입니다. 저 골목골목들이 전부 다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보이는 골목길 중에서 또 한 곳을 내려가 봅니다. 금연에 대한 앙증맞은 안내, 여기서 담배 피는 분들한테 점점 줄어드는 인생 하면서 담배 꽁초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골목의 왼쪽 집은 재보수공사를 하고 있는지 약간의 쓰레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골목 한 사람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골목 내려갈 때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자, 골목을 내려가다가 보면 보이는 현대식 카페들입니다. 어디가 카페냐고요? 영상의 오른쪽, 앞쪽, 왼쪽 보시면 루프탑, 옥상이죠. 옥상에서 먹는 한 잔의 칵테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들입니다. 서울 시내 이런 골목길들 동네 있을까요? 흔치 않죠. 해방촌이니까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골목길들입니다. 자, 골목길을 한 군데를 또 봤고요. 또 다른 골목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이고요. 앞에 보이는 것도 카페입니다. 이것도 소문난 레스토랑입니다. 밤이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이곳. 좀 이른 오전 시간이라 한가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 스웨러 거리로 스웨러를 만드는 공장들이 많았었던 해방촌. 최근에는 다국적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를 했죠. 여러분들에게 담은 오늘의 해방촌. 한국에 계신 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외국에 사시는 분들 한국을 방문하시다 보면 한번쯤 방문하셔서 옛 추억과 현대 추억을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